할렐루야. 오늘의 묵상토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열되어 북부는 이스라엘 왕국, 남부는 유다 왕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르호보암 왕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으로 그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르호보암 왕의 삶을 통해 우리는 신앙적인 초심의 중요성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벌 그리고 지도자와 부모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초심이 중요한지 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건지 그리고 지도자와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에 오릅니다. 그의 통치 초기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정도성을 이어받아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일왕국 시대에 비해 여러 가지로 국력이나 경제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초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강해지고 안정을 이루자 그의 초심은 흐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는 우상 숭배와 다른 악행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로보암의 신앙의 초기 순수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나라가 강해지고 안정을 찾으면서 흐려져 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자신의 능력이나 또 지혜로 오해한 결과입니다. 또한 르호보암의 신앙적 타락은 유다 백성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유다 도처에 신당과 우상과 아세라상들이 세워지고 남색하는 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 신앙의 길을 걸 때 그 느꼈던 열정과 그 뜨거움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느껴지는 순수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특히 성공이나 안정을 느낄 때 그 초심을 잊기 쉽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종종 우리도 르호보암 왕처럼 성공과 안정에 취해 하나님의 말씀과 의지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의 초심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공과 안정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충실하게 행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르호보암 왕 통치 5년째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사건을 다룹니다. 이 침공은 유다의 재해와 불신앙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성전과 또 왕궁의 보물들이 약탈되었습니다. 특히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금 방패까지도 빼앗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느옵 왕과 유다 백성의 죄를 보고 애굽 왕 시삭을 예루살렘에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벌이지만 동시에 회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느옵 왕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누이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기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회개와 변화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느옵 왕과 유다 백성이 깊이 누이치고 회개했다면 그들은 이런 수치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징계 앞에 즉각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공이나 안정,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은 그 결과 자체가 끔찍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경고를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경고와 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즉각 회개의 길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느옵 왕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고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또한 느옵 왕의 죄악이 유다 백성의 죄악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느옵 왕의 어머니가 암몬 사실이란 사실은 그의 우상 숭배가 어머니의 영약에서 비롯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그의 죄악이 유다 백성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지도자와 부모의 역할이 그들이 속한 공동체나 가족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만큼 지도자와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행동과 선택, 신앙과 가치관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느옵 왕처럼 그의 부족한 신앙과 지도력이 유다 백성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도자나 부모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그 역할을 다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도자와 부모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느옵 왕은 금방패를 빼앗겼지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은 남길 수 있습니다. 그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은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삶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느옵 왕의 삶은 우리에게 여러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하며, 둘째, 하나님의 벌은 회개와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셋째, 지도자와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또 그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회개와 변화를 위한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벌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변화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와 부모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이들의 행동과 선택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부모로서, 공동체의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자신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말씀 따라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의 경고와 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지도자와 부모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다함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옵 왕의 삶을 통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고와 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즉각 회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지도자와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역할을 책임감 있게 다할 수 있는 지혜도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안정과 성공을 누릴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